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좀 지나서 전원 구출이 되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쯤 안타깝게도 세월호가 학생들을 전원 구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광경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어떻게 있겠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TV에서 세월호라는 큰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게 이제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큰 아들과 똑같은 나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니까 굉장히 막 떨리고 되게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그런 충격이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두달 전에 저도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감정을 미처 추스르기 전에 뉴스를 접했거든요. 제발 전부 구조됐다고 하면 좋겠다. 저게 오보이길 이러면서 기도하고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당시에 저는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그런 일에 당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그렇게 즐기려고 간 수학여행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저는 그때 공포감은 정말 상상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열 번째 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매우 길고 힘들었을, 또 누군가에겐 한순간 지나가 버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많아야 초등학교 2학년, 적게는 유치원생이었을 정도로 어렸던 저희는 어느새 그분들과 비슷한 나이, 혹은 더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바다에 계시는 희생자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안타까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세월호 배가 목포 신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항에 있는 세월호 배를 보러 가서 노란 리본도 달고, 그리고 그 사고가 났었던 진도 팽목항에 가서 추모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또 같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지? 세월호 뭐 기억하자 같은 캠페인 활동 같은 걸 많이 참여했었고, 노란 우산 캠페인, 추모곡 천 개의 바람 공연, 세월호를 알리는 영상 제작, 카드 섹션, 시 쓰기, 행사 참여 등 위로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하여 여러 추모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월호 문진 만들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에서 경제 경영 관련해가지고 소논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주제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였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요, 문태고등학교의 학생회장으로서 행사를 주도하면서 세월호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 전체한테 일깨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0년째가 됐는데 해마다 4월 16일 즈음에서는 우리 문태 아이들에게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두번 다시 이런 사회적 참사가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활동들을 전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했고,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문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매사에 모든 면에서 사건, 사고를 경험하지 않게 생의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데리고 어디 나가게 되면 조금 예민해져요. 수없이 말하고 계속 챙기고 아마 같이 나가본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원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을 철저하게 따랐잖아요. 움직이지 마라, 구명조끼 입고 그대로 있어라. 결국 따르지 않고 선박으로 나온 사람들만 살아남았고요. 학생들은 배운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당시 구조 활동에 있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어른들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총 12년을 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사고 이후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척만 했지 교육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은 TV로 보고 소감문 작성하고 끝인데 사실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는 척만 한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대한민국 교육부에게 안전에 대한 요구를 조금 더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말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건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벌 뱉게 하는 그런 처벌들이 반드시 지금에라도 1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다양한 피해와 희생을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런 분들의 그 희생과 아픔을 항상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슬픔에 대한 공유가 우리 모두 살아남은 자들에게 생의 감각을 항상 일깨워주고 또 이런 안전과 건강과 풍요가 우리 사회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활동들을 함께 전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안전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안내 방송에만 의지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보다는 세월호 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학여행 같은 행사를 가기 전에는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교사로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세월호 때 사실은 그 배에서 살아남았던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학생들이거든요. 저는 교사로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학교 말을 잘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을 기르는 쪽의 교육에 그 의미를 뒀다면 세월호 때 살아남은 학생들은 그 방송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나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런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사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했던 교육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순종을 가르치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었던 교육이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은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주체적인 학생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그때 그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았던 학생들을 구하러 다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희생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사로서 아, 그런 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육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왜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선고되었겠어요? 충분한 대응이 있었다면 이 정도의 참사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었다기보다는 인명피해를 조금 덜 낼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흡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피해자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세월호 과정에서 충분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위와 유가족들의 그런 슬퍼하는 모습들이 대중매체에 잡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유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남는 상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많은 지원을 해줘도 그것은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아니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그런 안전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숨보다는 결과 그리고 또 학업 이런 쪽으로 인식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진화가 돼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 때 삐삐삐 이거 타임 세월호 배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나요? 저는 소윤이한테 배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했는데 저렇게 큰 배가 나올지 몰랐어요. 배를 만드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제가 배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제가 책임감 때문에 3일을 이렇게 같이 나와서 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배가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고 원래는 좀 작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두 배 사이즈로 된 것 같은데 저기에 라카를 칠하니까 스티로폼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멘붕이 왔죠. 근데 이제 소윤이랑 같이 넥스트 가서 이 재료도 봐보고 저 재료도 봐보고 하는 도중에 그래도 딱 맞는 재료를 이렇게 구해서 그 소윤이가 발견했죠. 아마도. 그래서 저렇게 예쁜 배가 탄생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드는 과정 중에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 있으셨나요? 일단 애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왔고요. 아 이거 삭제해 주세요. 네. 쓸데없이 쓸데 삐삐삐 이거 타임 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좋았지만 또 좋은 일에 사용 한 걸로 생각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배를 만들고 나신 후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딱 걸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뿌듯하고 그 마음은 아마 저거를 만드는데 동참한 우리 학생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배가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